36번 가을 의병부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이인영 선생이 의병기들의 봉기를 강력히 촉구했대. 총사죠. 그래서 각지에 모여든 1만 명이 13두창이군 됐다고 하죠. 총사의 이인영. 그래서 기역 서울 진공작전 추진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정미의병이었기 때문에 해산된 군인의 일부가 합류했어. 그리고 디귿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활동했다. 이건 좀 제가 좀 나중에 길게 설명할게요. 릴 고종의 조칙에 따라 대부분 해상한 거는 정미의병. 그때 갑옷개혁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을미의병들은 대부분 해산했어요. 을사의병 때부터는 해산 안 하지. 자, 근데 13도창이군이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활동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13도창이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대문까지 왔어. 동대문까지 왔는데 이인영이 소식을 들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대. 여기서 대부분 장군들은 전쟁이 더 급하니까 전쟁을 치른 다음에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그런데 여기서 이인영은 안 그래도 자기가 지휘를 해도 질게 뻔한 질 수도 있는 전쟁인데 불효는 불충이다라고 하면서 야, 전투는 니들이 해. 나는 아빠 상 치르러 갈게 하고 귀향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13도창이군의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그 전시 상황이었는데도 그 아빠 죽는다고 그 불효는 불충 그 철저한 그 유교 정신인 그 뭐냐 철저한 유교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개화 사상보다는 위정척사 사상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의화단 운동에 가까운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고화정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하기는 무슨. 37번. 가와 나의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을 옮긴 것을 보세요. 1920년대 항일운동이래요. 가, 순종의 인사년리 개입 추진된 만세운동으로 전개과정에서 학생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60만세운동 1926년이죠. 나, 한일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항일운동으로 시위와 동맹유학이 전국에서 진행됨.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죠.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 광주학생운동의 그 시점, 한일학생 간의 충돌이 일어났던 장소는요, 옛날에 나주역으로 활용됐던 장소예요. 지금은 이제 광주학생운동 기념관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옛 나주역이. 옛날 나주역이 글로 거기에 이제 기념관으로 바뀌었고, 지금 새로운 나주역은 나주시청 그 새로운 나주시청 쪽으로 조금 옮겨왔어요. 좀더 그리고 여기 좀더 커졌어요. 그 KTX 정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그 광주학생운동 유적이 있는 그 나주역은 좀 좁았어.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3.1운동이죠. 가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조금 애매하죠? 그럴 때는 다른 선택지를 또 읽어보고 오면 돼요. 나, 28 독립선언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거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였죠.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에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창했던. 나,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줬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3.1운동. 가와다.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것도 3.1운동. 그래서 2번.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진계되는 계기. 신간회가 이때는 활발히 활동하던 때였는데 신간회가 나중에 해소가 돼요. 38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독립 프로필. 독립운동가, 정치가, 1887년 경기도 파주 출생, 호는 소왕, 주요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외무부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건국 강령을 기초함, 광복 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됨, 1950년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었어요. 이때 국회의장은
그 신익희 선생이 제2대 국회의장을 지냈고요.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됨. 조소왕에 대한 이야기네요. 38번. 정답은 2번. 삼균주의를 지칭했어요. 의열단 조직은 1920년대이고 서유 견문 집필, 정치인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했다. 역시 이쪽 계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했다. 이쪽도 관계가 없어요. 39번 밑줄은 이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강점기 항해독립운동에 공헌했던 이 종교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철이 창시한 이 종교는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만주로 활동 무대로 옮겼습니다. 이후 민족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무장단체를 조직하는 등 만주 지역의 항해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종교는 단군 왕검을 숭배하는 대종교예요. 그 만이산 참성단에서 그 제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나철이 창시를 했고, 근데 이제 국권 피탈 이후 만주로, 그리고 나중에 나철은 자살해요. 그래서 1번 항일운동 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했다. 2번 개벽과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했다. 3번 배지학당을 세워 신학문을 보급했다. 4번 단군 숭배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위정척사를 대서 영남 만인솔로 올렸다. 이거는 이만솔. 40번 가와나 독립군 부대의 공통점을 얻은 것은 가. 나는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가해의 총사로 쌍성보, 대전자랑 등지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지청천, 양세붕. 나는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나의 총사로 영릉가전투, 흥경성 전투 등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됐다. 독립군들은 고종의 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다. 이쪽과는 관계가 없어요. 미군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얘네는 한국 광복군이고요. 러시아에 무장해제를 당한 세력이 약화됐다. 이거는 홍범도 쪽의 그 대한 독립군 세력. 청산리 전투의 그 주역들은 그 자유시 참변으로 뿔뿔 흩어지게 되죠. 정답은 1번. 한중연합작전. 당시 한국 광복군이 그 창설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제2차 국공화합작 시대에 그 국공내전이 끝나면서 사실 이제 모택동이 이제 뭐냐 국민당의 그 사령관 중한 명인 장학량이 그 뭐냐 장계석을 유폐를 시키잖아요. 그거 덕분에 국공합작이 되고 이제 일본과의 전쟁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때 장학량은 잡혀가지고 1990년대까지 같은 연금을 당해요. 그 같은 연금을 중국 본토에서도 그 뭐냐 중경까지 그 국민당 정부가 막 이곳저곳 남경에서 중경까지 그 이동하는 동안 그 따라다니고 같은 연금 그 따라다니고 그 뭐냐 나중에 그 제2차 국공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장계석이가 장학량을 잊지 않고 대만까지 끌고 와요. 그 대만에서 1990년대까지 장계석 죽은 뒤에도 수십 년 동안 같은 연금을 당해. 그 같은 연금을 당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장학량은 같은 연금이 풀리고 나서 이민을 가요. 그리고 100살 넘게 살아요. 그러니까 같은 연금을 한 60몇 년 당하다 보니까 정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 세상에 근심이 없어. 그냥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세상에 근심이 없어가지고 오래 살았어. 오래 살려면 세상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어쨌든 이 한중연합작전과 관계돼가지고 그
그 연합작전이 성립된 계기는 제2차 국공 합장이라는 거. 장개석이 그때 마음을 돌렸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세요.